커피 메이커로 예. 커피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제품은 아까 라면 만들 때는 예, 큰 발열체, 50g짜리 발열체를 썼는데요. 예, 요것은 20g짜리 발열체를 예, 사용하면 됩니다. 예, 작은 거죠. 예. 자, 마찬가지 이 발열체 뒤에 예, 물선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 이 물선에 맞춰서 물 넣고 예, 발열체를 발열시키면 됩니다. 자, 요거는 바로 이렇게 넣고 예, 날카롭지 않은 예, 이런 스틱을 이용해서 바닥으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 다음 예, 물을 맞춰보겠습니다. 예, 물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여기 예. 자, 이렇게 물을 높이서 이렇게 따라주면 예, 천천히 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예, 천천히 따라주세요. 우리 발열체는 물하고 반응하기 때문에 예, 발열이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예, 물을 흡수하면서 예, 자동적으로 예,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열체는 보관 기간은 3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예, 언제든지 여러분이 예, 필요하실 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예, 구매하셨다가 필요하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 130도의 예, 열을 이렇게 천연 발열체가 예, 내게 되는데요. 자, 여기 제가 불을 먼저 따라 놨습니다. 예. 자, 이 스테인리스 예, 재질의 커버를 닫고 예. 자, 보세요. 지금 발열이 잘 되고 있죠. 3300m 예, 눈 덮인 고지에서 예, 커피를 끓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 뜨겁기 때문에 예, 이렇게 우리 안전보호 슬리브를 넣고 예, 자, 여기 이렇게 약 4분에서 5분 정도 되면 예, 따뜻한 커피를 드시고 있는데요.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스틱 커피를 준비해 왔는데요. 지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렇게 공기가 차서 빵빵해졌습니다. 자, 이제 물이 데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벌써 예, 물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찬가지 뜨거워졌을 때 예, 커피를 이렇게 예. 그런데 예, 커피 다 데키 됐기 때문에 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컵 물을 따를 때 예, 여기 안에 있는 물이 이 컵에 들어가지 않도록 컵 턱선에 이렇게 맞춰서 예, 넣어줍니다. 예, 이렇게 그래야지 이 안에 있는 물이 예, 이 제가 먹으려고 하는 컵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 뜨겁네요. 예, 예. 자, 보세요. 예, 컵 잘 따끈따끈하게 예, 잘 만들어졌습니다. 아, 좋습니다.